Sometimes. 팬더 커스텀샷 랠리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랠릭입니다. 전임엔 랠릭이에요. 자, 승채 씨는 지금까지 그 실제로 보유했던 기타 중에 가장 비싼 기타가 뭐였나요? 지금 갖고 있는 거 F 베이스?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새거가 400 얼마였나? 그러면 그게 더 비싸지 않아요? 우리 그때 예전에 샀던 거 야마하. 그거보다 비싸지? 아, 그게 300대였나 그거는? 야마하 300대. 440. TRB. 아, 똑같다. 그쵸. 그쵸. 그때 환율 올라서 그때 샀었으니까. 400대에 샀으니까. 맞네. 400대. 그렇군요. 그러니까 승채 씨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싼 베이스를 소유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사실 저도 뭐 제가 쓰고 그러니까. 있는 기타 중에 뭐 제일 비싼 게 뭐 일렉은 뭐 400대. 그러니까. 어쿠스틱은 뭐 원래 계속 막 한 200 정도 언저리 쓰다가 지금은 뭐 600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 뭐 충분하지 않나요? 응. 그 뭐 사실 그 기타도 제 기타가 아니고 제가 약간 임시 보호하는 그런 기타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막 천만 원짜리 기타 막 이런 거를 뭐 쓰고 이랬던 적이 없단 말이죠. 승채 씨도 뭐 우리 그 베이스 유명한 뭐 커스텀샵 뭐 오리지널 뭐 아니면은 엄청 유명한 세션 모델들 막 이런 것들 막 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 딱히 쓰신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스텀샵 급의 가격을 보면 승채 씨 맨날 야 이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나 뭐가 다른 거야? 이런 반응을 이렇게 베이스를 오래 친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약간 욕구가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최근에는 지금 이제 뭐 천만 원짜리 베이스를 그냥 입금하시고 택배로 받아보시는 분도 그런 생기는 충격 이 소리 듣고 충격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승태 씨 말처럼 자기 버리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아니 뭐 월에 천만 원 버는 사람이 뭐 백만 원짜리 기타 그렇게 사는 거나 월에 1억 버는 사람이 천만 원짜리 기타를 그렇게 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월에 천만 원 버는 사람이 뭐 백만 원짜리 기타 택배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지 충분히. 뭐 당연히 그치? 충분히. 그 열 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사가시는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부럽습니다. 요새 우리 커스텀샵 리뷰하면 맨날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거의 기본이에요. 침 안 떨어지게 조심할게요.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자, 항상 늘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보내드리는 커스텀샵 리뷰입니다. 201 리미티드 에디션 1951 프리시전 베이스 전임의 랠릭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XN3491입니다. 네, 오늘은 랠릭의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팬더의 수많은 커스텀샵의 랠릭들을 보시면서 엄청 심하게 랠릭 된 것도 있고 뭐 이만큼 된 것도 있고 뭐 이거는 랠릭이라고 뭐 할 수 없는 그냥 신품급의 그런 기타들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총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NOS. NOS는 New Old Stock이죠. 그 뭐냐면은 Old Stock 옛날 물건이긴 한데 새 거인 옛날 물건이다. 이게 뭐냐? 만들어 놓고 만든 신품 상태 그대로 거의 꺼내지도 않고 그냥 케이스 안에서 몇 년 동안 선반에 그냥 고이 올려갖고 보존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연주감이나 이런 흔적들이 아예 없는 거죠. 피크 스크래치나 뭐 이런 것들도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뭐 창고나 이런 온습도가 관리된 공간에서 케이스 안에 넣어갖고 보관만 제대로 했다면 사실은 뭐 십수년이 흘러도 그냥 꺼내면 그냥 새 거겠죠. 그냥 그렇겠네. 그게 뉴 올드 스탁입니다. 만들어 놓은 새 건데 오래된 거. 그게 뉴 올드 스탁. 그러니까 사용감이 전혀 없는 신품과 같은 마치 옛날로 돌아가고 그때 그 시절에서 사온 것과 같은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게 NOS. 그냥 뭐 거의 새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를 꺼냈어. 꺼내가지고 이제 공기 뭐 이런 거 닫게 벽장 안에도 그냥 넣어놨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세워놨어. 근데 이제 그건 뭐 케이스 안에서 뭐 새 것처럼 이렇게 뭐 비닐에 쌓이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약간의 뭐 어떤 그 최소한의 풍화 작용이라도 겪을 거 아니에요. 약간 적어도 공기와 자외선 막 이런 거라도 좀 쬐는 거. 그 정도가 이제 클로젯. 아니면 벽장 안에 있으니까 그 뭐 약간의 그 막 습도의 영향을 받아갖고 약간 그 세월의 그 흔적이 느껴질 수 있는 정도가 클로젯입니다. 그게 옷장이죠, 옷장. 자, 전임의 랠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연주하고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공연도 다니고 집에서도 치고 작업실도 가고 합주도 하고 이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생활 기스들과 그런 자연스러운 사용감들 이런 정도. 그 사용감이 약간 이렇게 아 이게 좀 오래된 악기구나 싶을 정도로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전임의 랠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랠릭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 랠릭은 그냥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많이 까진 정도. 그 다음이 이제 헤비 랠릭이죠. 헤비 랠릭. 그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야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새걸 사고 이렇게까지 만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싶게 까진 게 이제 헤비랠리고요. 그리고 야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싶으면은 이제 슈퍼 헤비랠리 거의 뭐 쓰레기장에서 갖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녹슬어 있고. 기타를 막 이렇게 바닥에다 질질질질 예비군들이 총 끌듯이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 그렇게 다녀야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슈퍼 헤비랠리. 이렇게 총 6단계가 있습니다. 오피셜하게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농담삼아 하나 더 하는 게 로리 갤러거 랠리. 이제 로리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랠리기 너무 많이 돼갖고 잠깐만 의외로 깨끗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랠리기 된 부분이 안 된 부분보다 압도적으로 많아갖고 그냥 통나무예요. 그냥 통나무. 나무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위에 어떤 슈퍼 헤비랠릭을 압도하는 그냥 정말 뼈만 남은 기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뼈만 남은 기타인 로리 갤러거 랠릭까지 해갖고 저희는 총 7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6단계 중에 거의 시작점에 가까운 전임의 랠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 랠리기구나 하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냥 딱 아주 라이트한 랠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OS라고 나오는 그 모델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NOS하고는 이제 다른데 뉴 올드 스탁 그럼 그 빈티지 올드 스탁이냐 그게 아니고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 뭐 이렇게 달러 늘 그거 뭐냐면 이제 옛날 스펙으로 그냥 신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VOS다라고 하면은 스펙은 옛날 스펙인데 만들긴 지금 만들어서 낸 신제품인 거고 NOS는 만들길 옛날에 만들어 놨지만 건드리지 않고 신품인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된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시전 베이스 전임의 랠리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624만 8천원 자 축하드립니다. 아, 좋겠습니다. 이 재력이 부럽습니다. 네, 624만 8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16cm, 무게는 3.94kg, 두께는 40+2mm, 12프렛 뒷둘레는 83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렉에 1951 U쉐입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이고 진짜 빡빡합니다 지금. 네. 엄청 놀랐어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3.2mm 너트 너비. 너트 너비가 꽤 넓어요. 네 지판은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의 지판 곡률은 역시 빈티지하게 7.25인치 184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스케일은 20 미디엄 빈티지 프레.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55 프리시전 베이스입니다. 원볼륨 원톤이고요. 투세들 빈티지 프리시전 베이스 파이버 세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둘 다 이제 하우징이 이제 뭐 빡빡하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은 치기가 불편한데 나중에 실제로 구매를 하시면은 저거 불편하시면 하우징 다 떼놓고 쓰는 게 좀 편하긴 하실 겁니다. 오 브릿지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좋아요.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이게 프리시전이 1951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이게 레오팬더의 뭐 여러 역작이 있겠으나 이제 어떤 최초라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프리시전 베이스가 진짜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음악 그 역사상 20세기 이제 역사에서 첫 일렉트릭 베이스 첫 상업적으로 뭔가 이제 성공을 한 일렉트릭 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팬더의 프리시전 베이스가 출시되면서 베이시스트라는 그 직군이 이게 먼저 떠오르는 그 시대에서 이게 먼저 떠오르는 시대로 탈바꿈하게 된 게 이 프리시전 베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일어난 일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음악사에 영향을 크게 미친 베이스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텔레헤드를 갖고 있던 그 옛날 감성 그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볼륨 다 올린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네, 두 가지? 네, 톤 끄고 톤 끄고. 네. 다 들어온 건가요? 네, 뭐 계속 쳐주세요. 다양하게 코드도 쳐주시고 공간계도 들려주시고 슬랩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좋습니다. 1번 줄이 지금 픽업이 좀 가까운 상태에 있어서 아마 좀 볼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더 들려드리고 싶어도 공간 놓쳐가지고 뭐 연주 하나 해주세요. 야, 강하게 좋게 묻어 있네요. 네, 옛날 감성 그대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옛날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되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소리로 아주 멋있는 옛날 소리가 나요, 진짜. 네, 좋습니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반주도 그냥 느린 날 블루스에다가 한 두 바퀴만 연주해 볼게요. 들어갔습니다. 네, 토네사울타 올리고서 했습니다. 네, 가장 뭐 원시적인 사운드를 모니터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연이었고요. 지금 플랫하운드 걸려 있어서 네. 줄이. 아 그렇군요. 네, 플랫하운드였군요. 네. 이 감성 봐라.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다. 플랫하운드. 야 진짜 이상해.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옛날 소리가 났구나. 플랫하운드 소리가 또 있었네요. 아 대박이다. 플랫 한다면 이게 뭔가 약간 그 걸그치는 거 없이 되게 이상한 매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잘 들어봤어요. 생체 쇼트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 한 줄 평은 까도 양파 같은 그냥 빈티지. 네. 알겠습니다. 까도 양파 같은 그냥 빈티지. 네. 까도 오, 또 빈티지네. 또 빈티지네. 오, 끝까지 빈티지네. 몇 개의 빈티지인 거야? 뭘 묻혀도 빈티지. 그렇습니다. 아주 빈티지네요. 까도 빈티지, 양파 같은 빈티지. 좋아요. 저는 20세기 대중음악의 분수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 전과 후로는 아니죠. 맞아요.
자, 그럼 인정. 바로 네, 스쿼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7, 총점 75점이고요. 천호 사운드 33, 가성비 11, 편의성 13, 디자인 16에서 총점 73점, 평균 점수는 74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워낙에 그 딱 낼 수 있는 톤도 제한적이고 뭐 편의성이나 범용성 이런 측면에서라기보다는 네. 네, 어떤 그런 감성과 어떤 의미 그런데 조금 더 이 기타를 사는 그런 그렇죠. 게 목적이 그런 쪽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운드는 물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빈티지 영역에서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시그니처 사운드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운드는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타지만 나머지 부분들 확실히 뭐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네. 편의성이 높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디자인과 사운드 그런 의미의 여러분들이 요거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텔레헤드가 달렸던 1951 프리시전 베이스 저니 맨넬리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시리즈를 바꿔서 이번에는 펜더 재팬의 202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요게 이제 2021년 한정판입니다. 헤드머신 뒤에 이제 그 한정판 로고가 붙어있는 이게 그 모델 막 되게 막 다양하게 막 나뉘어져 있었던 거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